강원대학교가 공석인 총장을 직선제로 선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시일이 촉박한 데다 학칙 개정을 비롯한 난제들이 많아 선출 과정이 순탄치 않을 전망입니다. 강화길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원대가 총장 직선제를 선택했습니다. 전체 교수 중 무려 77%가 총장을 자신이 직접 투표로 뽑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이로써 강원대는 간선제 도입 불과 4년 만에 직선제로 회귀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강원대가 총장 직선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당장 간선제를 규정한 현행 학칙부터 바꿔야 합니다. 그리고 총장 선거에 참여할 직원과 학생의 참여 비율이 논란이 될 수 있습니다. 과거 직선제 시행 때 직원의 참여 비율은 12%를 넘지 않았고 학생은 참여 기회조차 없었습니다. 강원대의 민주적인 총장 선거에 우리 직원들은 대학 구성으로서 균등한 선거 참여를 보장해야 할 것입니다. 오는 11월 15일까지 총장 임용 후보자를 교육부 장관에게 추천해야 하는 법적 시한을 맞추는 것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강원대는 이달 말까지 총장 선출 일정을 확정할 계획이지만 올해 안에 총장을 선출하기에는 너무 빠듯합니다. 저희가 절차적 정당성이나 절차적 그 중요성을 무시할 수는 없으니까 그런 점에서는 물리적으로 시간이 좀 더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직선제 총장 임용 후보자를 뽑는다 해도 간선제를 고수하고 있는 교육부의 임용 제청 과정을 넘을 수 있을지도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MBC 뉴스 강화길입니다.